제대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오늘 첫날인데 개막날인데 네. 벌써부터 이 두 선수의 이름이 몇 번이나 언급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쓸당했죠. 자, 지금 불태워 조명 팀은 원래 투 포워드로 나오기로 저희가 사전에 이제 좀 약속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디펜더를 한번 꼈어요. 이거는 상대방 윙이 두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확실히 좀 수비를 해야겠다. 예. 네. 오! 자, 찰스의 닥치! 닥치샷 실패. 야, 정말 개인기 끝이었는데. 자, 슛 실패하고. 자, 골리가 연결해준 거. 자, SA형, 아니처리. 다시 한번 조명업 선수에게 주나요? 물론, 골로 들어갔진 않았지만, 야, 확실히 불태워 팀이 잘했고. 바디체크, 이게 바로 제대로 맞지. 100점 바디체크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패스 한 번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저 바디체크는 정말 100점짜리였습니다. 자, 자, 들어가요. 자, 여기서 성공시켜줘야죠. 리버터링 이후에 너무 볼링이 가까이 가면서 뺏겼고요. 네, 스핀덱을 너무 길게 했어요. 각도를 좀 잘못 잡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지금 또 한 번 역공 찬스 났죠. 이러면 패스해준 바로 볼이에요. 예. 예. 야, 역시 안희철 골 포스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틀면서 들어가는 자, 최다 득점 나왔네요. 이제 야, 안희철이 한 골 넣고 조명우 한 골 넣고 예. 조명우의 어시스트하고 안희철이 어시스트하고 나 한 번 더 한 번 예, 나눠 먹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다음 주 샷골. 아니 이게 뭔가 이게 지금 다시 보기 아닌데 빠르기 때문에 윙이 중간에 포진되어 있으면 스틸에서 바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힘전이란 말이에요. 분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화이팅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네. 인상적인 경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도 잘 끊어줘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실패가 됩니다. 이 불은 계속 네버루즈가 가져갈 것 같은데요. 4-0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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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뺏겼어요. 또 뺏겼고. 자, 예, 양측에. 자, 안희철. 어찌됐던 간에 지금 4점이라는 스코어 여지껏 볼 수 없었던 스코어 아니겠습니까? 아, 굉장히 큰 점수 차이에요. 정말 그 안희철 선수의 다치 샷의 이런 공식이 마치 저의 윙을 보는 것처럼 너무 완벽합니다. 예. 그럴 리가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두죠. 아, 지금도 좋아요. 자, 이 슈팅 또 방금도 들어갔어도 아무 말 못하는 그런 예. 상황이었어요, 사실. 시도 예. 자체가 너무 깔끔합니다. 골리가 넘어졌다 일어나는 그 순간 패스에 이어지는 슛. 지금 백성찬 선수가 뭔가 보여줘요! 그러나 실패했고요. 자, 또 들어가죠. 네. 조병옥과 지금 네. 네버루스 선수들은 급할 게 없습니다. 네. 너무 빡빡하게 수비는 쳐 있다. 안희철 네. 패스 한번 다시 합니다. 뒤로. 자, 다치샷 이번에 실패했고요. 안희철 조병옥 이 콤보. 네. 야, 두렵네요. 정말. 야, 정말 이 백두산에 이 좌청룡 우백호 있는 것처럼 이 네. 안희철과 조병옥은 좌휘철 우병옥이에요. 그렇습니다. 와, 정말 잘하는데요. 그럼 뭐 이제 가운데 있는 네. 예, 치우지원 무슨 치우지원 뭐 약간 그룹 이름이 생각이 나긴 하는데 아무튼 네. 그래요. 네, 어쨌든 자, 또 위험했어요. 또 위험했어요. 아, 이렇게 위험한 순간을 계속 연출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네버루즈가 잘한다는 뜻이에요. 안희철 너무 골리에게 가까이 가면서 뺏겼고요. 네, 저거는 골리를 제치기 위한 그런 연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슬라이드 티클이었죠. 네. 스킬 진짜 선수들 컨트롤 좋습니다, 확실히. 좋아요. 스틸도 좋고요. 아, 이거 정말 첫날에 이렇게 모든 스킬이 다 할 줄 몰랐거든요. 네. 야, 근데 진짜 누가 없이 다 보여주네요. 아, 저는 사실 좀 걱정을 좀 더 했던 게 약간 좀 어정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야, 선수들 컨트롤 대단합니다. 야, 그리고 불태워주마 팀. 불태워야 되는데 아직 못 태우고 있거든요. 야, 이거 자신들의 상금을 받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분 26초 남았어요. 안희철이 정지원에게. 정지원 선수 한 골 넣어야죠. 지금. 자! 닥션 닥션. 정말 조금 있었거든요. 네. 그 공간 조금 있었는데 야, 그 사이로 그냥 집어넣어버리네. 진짜 그 사이. 와, 정말. 이거는 몇 픽셀 보이지도 않았어요, 사실.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패스가 정교했기 때문에 네. 상대편의 골리를 넘어뜨렸다. 자, 네. 찰스 왔어요. 자, 불태워주마. 자, 전심사 한 골이야 넣어야죠. 닥치. 아, 닥치로 막히네요. 자존심이 와그르르 불태워지는 순간인데요. 자, 찰스 왔어요. 안희철. 물론 여기서 이기기에는 무리. 디펜더. 네.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래도 한 골. 있거든요. 그럼요. 집에 가서 우느냐, 그래도 좀 웃으면서 할 수 있느냐는 한 골을 넣느냐 못 넣느냐 차이인데.
시키면서 5-0으로 이렇게 되면 네버루즈 네 3연승. 야 네버루즈 벌써 상금 60만원 확보했어요. 야, 이 안희철과 조병욱 선수의 이 두 명의 윙 정말 최고의 활약 보여줬습니다. 네, 물론 네버루즈에 비해서는 불태워주는 팀이 경험이 많은 선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오늘을 기회 삼아서 그리고 경험 삼아서 나중에 더 좋은 모습으로 네. 팬 여러분들 찾아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회는 얼마든지 남아있습니다. 아, 저는 정말 각축전을 예상했는데 네. 벌써 3연승이에요. 야, 그렇습니다. 사실 옥신각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아직 오픈 베타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선수들 사이에서 실력이 이렇게 많이 갭이 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1승씩 좀 주고받고 서로 상금 보기 좋게 받아서 모여서 네. 회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네버루즈가 한턱 쏴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그렇게 뭐 회식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네. 뭐 아무튼 네버루즈 팀이 확실히 호흡력 세 아. 명이 정말 하나가 돼가지고 네. 특히 그 두 명의 윙 안희철, 조병욱이 주거니 받거니 한 이후에 골 찬스를 만드는 이런 패턴이 흐릅니다.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컨트롤, 똑같은 윙에 똑같은 장비를 끼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컨트롤에 따라서 차이가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 두 명의 선수, 안희철과 조병호 선수는 정말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도 아낌이 없는 것이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어요. 네버루즈의 승리의 1등 공신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바디책 리그가 매주 이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인데 아직 나오지 못한 팀들도 좀 이제 많이 보고 배웠을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바디체. 그냥 네. 나 혼자 잘라서 내가 몰고 다 슛 쏘는 게 아니라 네. 주거니 받거니 우리 평가 하나가 돼야만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오늘 경기 결과 또 어떻게 나는지 알아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경기 결과 네버루즈와 불나방의 첫 번째 경기는 3-1로 네, 네버루즈가 승리를 거둬갔고요. 두 번째 경기에서는 날라일 팀. 와, 이 날라일 팀 정말 강력한 팀이었는데 네버루즈가 사실 예상을 좀 뛰었고 2-1로 값진 승리를 거둬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셨던 경기 정말 바디책 리그에서 볼 수 있는 화끈한 경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5-0이라는 큰 점수차로 네버루즈가 3연승을 기록하면서 다음 주에 또 나오게 됐어요. 네버루즈는 상금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반대로 네버루즈는 좀 더 위험하게 된 거죠. 왜요? 그만큼 오늘 경기에서 많은 것을 보여줬으니까 다음 주에는 선수들이 다 데뷔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에이, 또 그 기간. 네. 다음 주까지 그 기간 동안 더 연습을 한다면은 어느 팀도 넘보지 못할 그런 실력까지 끌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승부는 대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뚜껑을 네. 열어봐야 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네버루즈 팀이 3연승을 거두면서 오늘 개막전 완전 네버루즈의 날을 만들었고요. 네.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새 팀이 나와서 새로운 노조도 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나올 팀들 네, 정말 기대가 되고요. 오늘 네버루즈가 이렇게 3연승을 기록한 만큼 다음 주에도 3연승 팀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자 네버루즈의 연승이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도전자가 다시 왕좌전에 앉을지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긴 것만은 정말 지금 거절더라고. 시합 많이 했는데 좀 봐주신 것 같아요. 네, 다음 2차전도 잘하고 싶습니다. 네버루즈 화이팅! 네!